연인 15회 리뷰 시작합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진 장현이 깨어나지 못하자 눈물을 흘리는 길채. 장현은 길채가 무사한 걸 보더니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장현을 위해서 심양에 남기로 한 길채. 장현을 보고 눈물 흘리는 양음. 어린 시절 양음과 장현은 양반의 수발을 들고 요강을 비우는 노비였다. 양음의 예쁘장한 모습에 사또는 양음의 가슴에 나의 것이란 글자까지 새기자 그 모습을 본 장현은 사또를 죽이고 양음과 함께 도망간다. 장현을 바라보며 손을 잡은 길채는 잠이 든다. 길채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더니 다시 잠드는 장현. 팔려간 종종이는 노모를 보살피는 몸종이 되었고 노모의 아들이 종종이를 덮치려는 순간 구잠이 나타나 종종이를 구한다. 길채는 종종이를 다시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구잠이에게 나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한다. 길채를 더 곁에 두고 싶어서 일어나도 되는데 계속 아픈 척하는 장현. 구잠이도 종종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장현이 깨어난 걸 속이게 된다. 길채는 장현의 몸을 닦아주다가 어깨에 있는 칼자국을 보게 되었다. 길채가 오지 않자 밖으로 나와 길채의 모습을 보는 장현. 농사일을 직접 하자 다칠까봐 걱정한다. 조선이 아닌 심양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펴 수확을 하며 노래 부르는 농민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소연세자. 깨어나지 않은 장현을 보며 길채는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나리가 잘못되면 저 역시 살 자격 없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라며 오열하자 일어난 척하며 길채의 손을 잡는 장현. 길채와 장현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각화. 그 뒤에서 각화에게 화살을 겨누는 양음.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양음에게 칼을 들이대는 각화는 장현을 곧 부를 거라고 전한다. 양음은 장현에게 황녀가 널 죽이려 했어. 담엔 뭐야? 담엔 그 여자 때문에 뭘 내줄 거야? 라며 화를 낸다. 자신이 장현을 간호한다며 길채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양음. 양음은 이장현이 선물했지만 길채가 강화도에서 잃어버린 칼을 건넨다. 천연두에 걸린 장현이 길채를 구하려고 강화도에 갔다가 등에 칼을 맞으며 그녀를 구했다고 말한다. 장현이 길채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었다며 당신은 이장현에게 저주야 라며 화를 내는 양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길채는 자신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장현을 찾아온 각화는 난 그 여자를 살려준다고 했지 내 곁에 둔다고 안 했다 라며 협박한다. 그러자 장현은 각화의 목을 잡고서 그 여자에게 손대면 죽여버릴 거야 라며 분노하자 각화는 여자를 살리고 싶어? 그럼 조선에 보내라고 경고합니다. 연인 15회 리뷰였습니다.